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왜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할까? 그러자 씩씩한 남자 아이가 손을 번쩍 뜨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 가만히 보면 예배 전까지는 멀쩡하시던 분들이 예배가 시작되면, 특별히 설교가 시작되면 깊은 묵상과 수면으로 빠져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제정신으로 탁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이해는 돼요.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또 추웠던 외부 온도, 따뜻한 실내 온도, 졸음이 오죠. 그러나 반복적이고도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태, 예배만 시작되면, 설교만 시작되면 계속 잠에 빠져든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 마귀지요, 그러한 도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왜 분열일까요? 교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열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미움의 공동체가 됩니다. 에너지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 총질하는 데에 다 소진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결국 교회와 성도의 위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난무하고 분열이 판을 친다, 결국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 받아야만 할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이걸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인간성이 점점 강팍해지고 파괴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놀라게 하는 끔찍한 범죄나 여러분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까? 그런데 단언컨대 그 중에 많은, 굉장히 많은 비율이요, 결국 뿌리로 들어가 보면 이 가정의 문제가 있다, 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죠, 공산주의. 그 전략을 보면요,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 전략을 아주 즐겨 사용을 합니다. divide, 즉 완전히 분열을 시키고 깨버립니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하고 사회가 분열하면서요,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다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때 룰, 작은 힘으로도 전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나기에 집어넣고 룰하는, 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반면에 성령이 계신 곳에는요, 연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신기한 조합이 아닙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뭐 범죄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백성 넘버원으로 딱 지장을 찍은 거야라고 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면면이 다릅니다. 학벌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다르고,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 달라도 이건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마치 모래 알갱이들이 결코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흩어져야만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딱 하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래 알갱이에 그러나 시멘트가 들어가면, 그러면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이 모래 알갱이 같은 제자들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단단한 복음의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전심전력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원래는 개와 고양이 같고 물과 기름처럼 합쳐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한 공동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신신당부하면서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기서 여러분 힘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노력하라,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아예 사생결단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조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이렇게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너희들 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몇 목회자 부부가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의 주제가 슬쩍 어디로 빠졌냐면 설교 시간에 겪었던 해프닝이 뭔가, 이런 일들이 또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야기가 슬쩍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손을 들면서 막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시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다가 나중엔 점점 더 들고 막 그러시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당황을 했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동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 뒤에서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치더라는 거예요. 구라치지 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설교자도 얼굴이 새빨개지죠. 회중들은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듣더니 이쪽에 있는 사모님이 말을 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여자 교인이 종이를 확 들어요. 거기 뭐라고 썼나 봤더니, 여보, 돌아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요,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성의 감정으로 설교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약간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놓으니까 저 사람이 내 남편인데 왜 딴 여자 사모하고 저러고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웃으면서 그 시간에 웃으니까 소화가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건 해프닝도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달 사람은 없어도 별 사람은 있더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분들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신들만의 그 고유한 유대 문화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안, 뭐 하여튼 생각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경 안 씁니다. 로마와 헬라의 그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잡신들을 이걸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어떤 도덕적인 삶, 그거요, 염두에도 안 두고 살아갑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만 초점 맞춰 있습니다. 모든 헬라와 이 로마의 잡다한 문화, 이건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들의 삶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대로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서로를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으로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갈등이 폭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본문을 쓰면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뼈아픈 실패를 염두에 뒀을지도 몰라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선교 팀원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니 이 마마보이 같은 이 마가 요한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허락도 받지 않고 집으로 줄행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선교팀원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고 가뜩이나 다 힘든데 자기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하는데 아이 젊은 녀석이 하나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분노하고 저 녀석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서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선교팀을 이제 구성해서 또 다른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나? 얼굴도 두껍죠? 이 마가 요한이가 또 나타나서 나도 끼워주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펄쩍펄쩍 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인격이 그냥 너무너무 너그럽고 사람 좋은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울. 아 이러니까 바울이 철두철미한 사람 아닙니까? 저 녀석 데리고 갔다간 우리 또다시 큰 위기를 겪는다.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요, 그 사이좋던 사람들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결국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팀이 두 개로 쪼개져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먼저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위기요, 갈등으로 말미암은 이 실패를 그가 뼈저리게 바울이 경험을 했던 거지요. 이게 마음속에 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강한 어조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안, 이 네 가지 요소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일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겸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은 겸손이 미덕인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활동하던 시대는요, 겸손은요 미덕이 아닌 악덕이었습니다. 겸손은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만 해도 자유민보다는 노예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숫자가. 노예들을 부리는 주인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들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우리 주인 별거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기강이 안 서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굽신굽신하면서 주인 시키는 대로 그렇게 예예 하는 그 약해 빠진 모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는 푹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겸손하면 안 된다, 당당하고 우리는 목을 뻣뻣이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그 당시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노예나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 발은 주님 절대로 못 씻깁니다. 이게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 들으면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처럼 기독교의 마인드는요, 시작부터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마인드와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잡지를 보다가 이런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사자가요, 사자가 자기가 잡아먹는 얼룩말보다요 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사자가요 생존율이 10%입니다.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 겨우 제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룩말은요 생존율이 무려 30%입니다. 30%. 사자보다 높아요. 사자는 수명이 18년에서 20년 정도, 뭐 15년에서 18년 정도, 20년 정도, 요 사이 왔다 갔다. 얼룩말은요, 30년 정도를 살합니다. 여러분, 얼룩말 그 약해 빠진 사자 밥인데, 아니, 어떻게 생존율도 더 높고, 어떻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얼룩말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삽니다. 무리가 되니까 생존율이 높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가 되고 뭉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나 잘났다 하면서 교만하면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C.S. 루이스는요, 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은요, 일견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요, 많은 경우 열등감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겸손은요,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적게, 즉 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덜 드러내고, 자기를 덜 과시하고, 덜 주장하고, 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따뜻한 보금자리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로 엄마들이 자신을 덜 생각합니다. 애들을 더 생각해주고, 남편을 더 생각해주고, 가정을 더 생각해주고, 자식들이 심지어 엄마가 뭘 알아? 이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엄마는 그냥 웃으면서, 에이, 그래, 그래, 너희들이 최고야.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등 두드려줍니다. 이런 엄마의 자신을 덜 생각하고, 덜 드러내고, 덜 주장하는 모습이 결국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다 커서도 엄마 그늘로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배경과 학벌과 뭐 하여튼 가정환경과 능력과 성격과 성품 등이 너무나 버라이어티한, 교회는 백인백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서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못 듣는데 백세 노인 한 분이 손을 덕 들더랍니다. 야,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인격이 좋아서 저렇게 손을 들까? 미운 사람 하나 없을까? 이 노인이 말을 하더래요. 있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 다 죽었어.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예 없다. 그건요, 죄송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 없는 것. 좀 나중에 또 생길 거예요. 또. 근데 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충돌하면요, 결국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귀는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부르겠죠.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지읒이 아닙니다. 시옷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 겸손한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여기저기에서 오늘도 뭐 하여튼 우리 찬양대도 있지만 뭐 우리 찬양팀도 있고 여기저기 있지만 타가부에서 주차 안내로 뭐 하여튼 뭐 여기저기 교사로 하여튼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 겸손함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여전히 하나되게 합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킨 분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 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비결, 온유입니다. 온유. 야생마는요, 힘이 셉니다. 그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은 번들번들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박진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문제는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 같습니다. 올라타면 휑 하면서 사람을 떨어뜨려버리고 척추가 부러집니다. 야생마는 길들여야만 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는 명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래서 사람이 올라타도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아,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면서도 힘은 있어요. 그래서 달리자면 폭발적으로 달려갑니다. 통제된 능력과 힘. 그래서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 저 말은 이제 훈련이 됐어. 그것을 저 말은 이제 온유해졌어.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온유가 바로 그 단어인 거예요. 통제된 능력.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아닙니까?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40년 세월 보냈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애굽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가질 것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휘둘러댔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지명수배범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40년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훈련을 겪습니다. 잘 길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에는 그 최고의 지위와 학문과 무술을 가지고도 민족 한 사람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여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구원자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때의 모세를 한마디로 규정을 내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야생마처럼 날뛰던 모세가, 제가 종종 말하듯이 주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된 겁니다. 편한 도구와 그릇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파렐로부터, 칼빈, 우리 제네바에서 함께 거하며 이 도시를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삼자.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교회를 새롭게 하자.
거듭거듭. 사실 갈비는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학자가 되어가지고 엄청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교수직 감당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윌리엄 파렐이 도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막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 거절하면 내가 이거 벌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네바를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칼빈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칼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규칙이 엄하고 너무나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니까 제네바 시민들이 너무 피곤해져 버린 겁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을 추방해버립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같이 더 이상 못 있겠다, 못하겠다, 못 따르겠다. 그러니까 윌리엄 파렐과 칼빈이, 지금 턱수염 난 사람이 칼빈이에요, 두 사람이 다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칼빈은요, 신세한탄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났을 때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을 다시 초청을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지들이 나를 쫓아냈고는 이제 필요하다고 또 불러, 이 염치없는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일 수 있어. 그렇게 그는 제네바시로 또다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불꽃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죠. 제네바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그의 온유로 드러나면서 이 온유한 칼빈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모습. 온유가 능력인 겁니다. 온유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있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통제된 능력. 이 통제된 능력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요, 시끄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요, 사역하는데 자꾸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덜 훈련이 된 거예요. 힘은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목소리 큽니다. 근데 온유, 즉 통제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가 참 쉬운 상태예요. 가정을 깨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심하면 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나 힘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말빨이 있으십니까? 배운 게 많으십니까? 남보다 강한 부분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통제되지 못한 능력은 오히려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가정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관계를 깹니다.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온유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온유함으로. 온유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온유하면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온유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오래 참음, 즉 인내로서 하나됨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서로를 용납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피드 시대, 그것도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LTE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5G로 넘어가가지고는 5G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느리냐 하면서 막 그냥 5G, 옛날에 우리 모뎀 쓸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화기에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비지비비비 하다가 한 10분 가야만 이렇게 요 정도가 그냥 다운로드 되는데, 지금은 그냥 3초 만에 영화 한 편이 뚝딱뚝딱 그렇게 다운로드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답답하다고. 유튜브 보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10분짜리, 15분짜리 그런 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30초짜리, 15초짜리 쇼츠 이런 거 그냥 보느라고 다들 그냥 스피드에 몰두해 있는 스피드 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밥솥에 밥 넣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고 이런 거 이제는 없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1분이면 그냥 모든 그냥 조리가 뚝딱 끝나버리고 그거 그냥 먹고 맛있다고 하고 그냥 그런 시대가
저희 집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인내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길 가다가도 그냥 앞에 차가 막히면 그냥 확 바꿔가지고 차선 그냥 변경해가지고 가면서 뒤에서 막 놀래가지고 빵빵 하고 손도 안 흔들어줘요. 그리고 빨리 꽁무니 빠져라 도망가고. 이젠 진짜 우리는요, 인내심 사라져. 지금도 어떤 분은 설교가 이렇게 길어졌지 하면서 계속 인내심 없이 막 시계를 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인내하며 서로를 용납할 때 세워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망치고 배신했던 제자들과 베드로를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인내가, 그 용납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딴 인간이 다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주님이 인내해 주셨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도 주님이 인내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오늘도 불순종하고 오늘도 내 식대로 살아가고자 막 난리법석을 부리고 그렇게 안 되면 안달이 나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용납과 인내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인내로서 하나 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된 것을 보면 저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 안에 용납하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평안이 하나 됨을 지켜주는 겁니다. 평안이. 여기서 평안은요, 평화입니다. Peace.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평안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막 모든 것이 막 확 움직이고 간판도 막 흔들리고 막 집 앞에 세워둔 것들도 막 휘청휘청 하는데 굵은 밧줄로 다 칭칭 동해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굵은 줄로 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 불어도 가만히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툼과 분열의 폭풍우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휘몰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평안, 평화의 밧줄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묶고 있으면 폭풍우가 교회를 해할 수 없고 폭풍우가 우리의 가정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평안,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 되는 거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그 갈등과 충돌 가운데 깨져버리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뼈아픈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믿음도 그렇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그렇고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체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하고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하고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나 잘 되는 가정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 많고 뛰어나고 조건이 좋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되지 못하면 그 힘과 조건과 능력, 그 뛰어남이 상대를 파괴하고 메아리처럼 나 자신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될 때 우리는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맡기신 사명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쉼의 공동체, 천국의 작은 모형,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 누군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평화로 하나됨을 잘 이루어서 교회가 주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범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